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이상해 비사는 게임 테마, 게임주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게임 테마가 뭐 오늘도 뜨겁습니다. 뭐 크래프톤이 네네. 10%가 넘게, NC소프트가 10%가 넘게 네네. 오늘 시장이 막 뜨거운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게임주가 좀 최근에 어쨌든 많이 힘들었는데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네네. 뭐 그냥 맞장구 친 게 아니고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두 개 기업, NC소프트, 크래프톤이 게임 업계에서 게임 섹터에서 이제 빅2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빅2라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2차 전지의 빅2도 있고요. 네. 또 바이오의 빅2도 있죠. 삼바, 셀트. 근데 게임 업계 빅2 이 두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기업이 오늘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오늘 장중 10조를 모두 돌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가총액을 또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는 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섹터 매우 힘들었는데 그런 바닥에서 힘들었던 대표적인 섹터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의 낙폭과대 성격으로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빅2가 흐름이 너무 좋다는 거 그리고 이제 NC소프트 크래프톤을 좀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럼 단순히 올라오는 거냐? 그런 건 아닌 거죠. NC소프트가 이번에 3분기 실적이 게임주들 3분기 실적 보통 이번에 안 좋을 것으로 기대됐고 안 좋거든요. 네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살펴보니까 리니지 모바일이 이제 실적 견인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게요. 신작 게임 여러 개 한 3개 정도가 이제 지연됐는데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신작 관련된 마케팅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익 기여도로 좀 높아진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좋았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로 기대가 지금 되고 있는 게 글로벌 유명 기업의 IP 활용, 이제 협력 추진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크래프톤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12월 2일 날 칼리스터 프로토콜 출시 기대감이 있는데 네. 이제 11월 17일 다음 주부터 11월 20일까지 3년 만에 지스타 2022가 이제 개막을 합니다. 네. 근데 지스타 2022에서 이제 크래프톤이 여기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이제 좀 사용해 보고 예약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체험존을 또 마련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그래 이번에 지스타에서 소개를 할까 말까 숨길까 그래 출시 얼마 남지 않아서 이런 좀 우려도 있었는데 이렇게 공개를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스타 2022 같은 경우도 게임주 참 어려웠는데 좀 이렇게 붐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막 일정이라 생각이 들고요. 뭐 NC나 NHN, 스마일게이트 등 몇몇 기업들 빼고는 진짜 총출동합니다. 네. 예, 그리고 부스 규모도 기존 대비 한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전반적으로 게임주들 좀 관심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지금 좀 흐름을 좀 몇몇 개 기업을 좀 그럴까요? 보면 네네. NC소프트가 지금 12.8% 상승하고 있는데 좀 걸리긴 해요. 이게 검정색 선이 241선인데 그래서 장기평선 좀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46만 원을 좀 강하게 돌파하고 좀 안착하는 흐름이 좀 나와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래프톤 오늘 17% 상승해서 시가총액 11조 원 넘어서는 모습인데 NC보다 더 좋은 모습입니다. 12월 2일 출시 기대감도 있고 NC는 이번에 지스타랑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체험해서 예약 구매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그 기대감이 좀 지스타 기대감도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은 NC소프트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윗골에 살짝 달렸지만 두 자릿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네. 게임즈의 순환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워낙 급락했었던 카카오 그룹주들 그쵸. 동반 상승하는 것도 있고 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우마무습에 이제 사용하는 이제 유저들이 최근에 이제 환불 소송 또 취하했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개가 좀 함께 좀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게임주가 여러 가지 종류의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으로 최선호주 저희가 어떤 게임주 좀 살펴볼까요? 네, 네오이즈 게임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네, 오늘
살짝 윗골이 달렸고 지금 종가가 이제 4만 원 돌파해서 안착할지 뭐 4만 원 미만에서 이제 뭐 마감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뭐 이틀째 5일선 타고 가는 이제 모습인데요. 실적 보면은 3분기 흑자 전환했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 4분기에 또 이제 신작 게임 3개 출시 기대감이 있다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 또 내년 출시될 것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체크하고 있는 그 피해 거지. 네.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게임스컴에서 이제 3관왕을 받았죠. 그리고 지스타에서도 지금 부스를 꾸려놓은 거를 보니까 뭐 네. 50대 PC를 준비해 놓고 데모 버전을 또 공개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 그런 기대감이 크래프톤도 지스타, 네오위즈도 지스타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오위즈가 또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100억인데 그래서 내년 5월 10일까지 100억 원 이제 사겠다고 하는데 살펴보면은 지난 2월에도 100억 원, 5월 달에도 50억. 그래서 이번에도 100억.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혹시 뭐 주가가 뭐 향후에도 출렁거릴 수도 좀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에 이제 피해 거지 출시가 좀 뭐 5월일지 6월일지 7월일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네. 그때 수준까지도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좀 회사에서도 좀 기대감도 있고 자신감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뭐 뇌피셜로 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가격은 4만 원 이하, 매도는 전고점 돌파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4만 6천 원, 손절 가격은 3만 7,700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들을 이제 좀 다시 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지만 네오위즈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저희도 게임주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엽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